개별 표정. 이거 말을 이렇게 개별 표정으로 되어있고요. 안에 몇 개 들었지? 12개가 들어있습니다. 자, 일단 하나씩 먹어볼까요? 그래요. 어디서 보이지? 어디지? 약간 색깔이 인절미 색깔이야. 그치? 인절미? 그리고 이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응? 바삭하지 않아? 이거는 밀가루 맞는다. 맛 없어. 부드러운데 밀가루나? 살짝 과자라기보다는 빵 같은. 계란으로 만든 거야. 계란 맞아. 계란이랑 밀. 그림에 충실한 거 같아. 난 괜찮은데? 아니, 딱 그림에 충실한 맛이야. 자, 됐어. 근데 반 정도 먹고 나니까 뭔가 맛있어. 중독성도 있고. 맞아. 완전. 그 홍남볼. 초코를 뺀 맛. 같은 그런 맛이고. 맛있어요. 그래서 이제 별점을 매겨볼 건데. 자, 저희는 별 5개 만점 중에 총 4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칠해주세요. 근데 칠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빨리 칠하자. 자. 보이겠지? 바로 리뷰할 음식은 짜잔 짜잔 산자얼 산자얼 입니다. 아, 이 과자를 보면 3+2 인데 이 과자가 왜 이랬냐면 과자가 이제 세 겹이 있고 크림이 두 개가 있어서 3+2가 되었어요. 자, 이제 그래서 짠 뭐지? 자, 이제 한번 먹어볼까요? 이때가 제일 설레. 부서졌어. 아니, 물건 넣으니까 그렇겠지. 아, 물을 안 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어떻게 먹어야 되지? 아, 오, 이렇게. 에코 어디서 많이 본 삼크래커? 살짝 뭐지? 그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그게 한국에 이거 있어. 단맛이 좀 떨어지는 것 같아. 그치? 응. 이거랑 똑같은 게 있는데 한국에 이름이 지금 제품 이름 기억이 안 나는데 그거랑 맛이 진짜 근데 똑같은 단맛이 이렇게 나요. 맞아. 그리고 맛이 이거는 치즈 맛이고 그거는 그지? 그거도 치즈 맛 있어. 근데 이건 완전. 그거 레몬 맛도 있잖아. 아무튼, 한국에 비슷한 과자가 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아이고. 이렇게 단면은 이렇게 생겼어요. 저희는 이걸 총점을 3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게 너무 맛이 흔하다 보니까 한국에서도 먹을 수 있는 맛이었어요. 한국의 크림크래커랑 맛이 똑같아요. 참신함이 없어요. 이 과자만의 그 참신함이. 그래도 맛은 있었으니 점점 하겠습니다. 네. 자, 세 번째로 소개할 중국 간식입니다. 짜리엔꼬바. 짜리엔꼬바. 이거는 누룽지. 어색해 너. 맛이 어때요? 응, 맛있어. 아, 중국 과자라 그런지 약간 매운 맛이 들어있어. 이거 마라마. 향신료 같네. 마라마. 아, 진짜 맵다. 마라마실이에요. 잠깐만. 아니 근데 겉에만 양념이 돼 있고 안에는 안 돼 있어. 아 근데 이거 너무 매워. 목구멍이 매워.
야 이거 진짜 너무 매워. 아니 그 정도는 아니야. 목구멍이 매워. 아니야 이거 진짜 너무 매워. 매운 사람한테는 얼굴 빨개졌어. 별로. 아니 이거 너무 매운 사람한테 매운 걸 못 먹는 사람한테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맞아. 아 근데 이게 처음 먹었을 때는 그렇게 맵다는 생각이 안 드는데 딱 먹다 보면은 목구멍 쪽에 가면 딱 확 오는 그런 매운맛. 근데 마라맛이라 그런지 맛있어. 싱숙하고 맛있는 맛. 근데 우리나라 누룽지랑 확실히 좀 다른 것 같아요. 누룽지 맛이 아니라 약간 옥수수 맛 나. 이 제품의 점수는 4.5점. 와. 이유가 뭐냐면 되게 맛있어요. 중독성이.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매운데 맵다고 하면서 다 먹었어요, 결국에. 그치? 그렇긴 하지. 맛이 너무 매워. 아니, 그 정도까지 아니에요. 많이. 아니야, 이 양념이 많이 되어 있는 곳은 엄청 매워. 시즈닝이 많이 묻어 있으면 맵고, 그게 아니면 그렇게 맵진 않습니다. 네, 네 개의 반. 네 번째로, 소개할 음식은 음료수입니다. 코코넛 음료고 이게 중국에서 계속 코코넛 음료 중에서 1위라는 제품이라고 해요. 한번 따보겠습니다. 이게 따는 게 되게 신기해서 독특하게 생겼어요. 딸 수 있겠지? 우리나라에는 없어서 되게 독특한 거. 깜짝아. 우리나라에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야 이 무서워. 이렇게 뜯어져요. 자 따라보시죠. 한번 따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걸리. 시냇물은 졸졸졸졸 고기들은 왔다 갔다. 막걸리 색깔이야. 막걸리. 한 잔에 더 다르게? 먹어봤어? 달달. 자, 먹어볼게요. 이렇게 생겼고. 우리 짠하지? 네, 짠! 짠. 이거는 코코넛 밀크 같은 그런 맛이 나고요. 그냥 코코넛 그 말린 거 먹어보면은 그 나는 맛이랑 똑같은데 그거를 음료수로 만든 맛이. 맛있어. 맛있어요. 이거는 정말 할머니 할아버지가 좋아하실 맛. 코코넛 아니 근데 코코넛 워터랑 다른 맛이. 코코넛 워터도 맛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맛이 없다고 생각해서. 근데 얘는 맛있어. 이 제품의 점수는요. 4점입니다. 와 심지어 와. 4점을 준 이유는 이게 원래는 한번 먹어봤었어요. 건대 저번에 갔을 때 중국 음식점에서 먹었는데 그때 맛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먹게 됐는데 역시나 맛있어요. 다섯 번째로 소개할 중국 음식은 음료수입니다. 빙봉차. 빙봉차. 자 이거는 풍산 인기 있다고 해요. 따라 마셔보려고 했는데 자 일단 얘기해주세요. 색깔은 약간 보리차. 아 근데 이건 한국에서 볼 수 있는 이거는 양주에도 섞어서 먹는다고 해요. 저희는 못 먹지. 중국에서 되게 유명한 음료수고. 아 되게 싫다. 아이스티인데 아 이거 레몬그림이 레몬 맛인가봐요. 아무래도 레몬그림이 맛이니까. 홍차. 근데 이거는 저는 그렇게 차별성이 있다고 느껴지지 않는데 그냥 한국에서 먹는 아이스티 레몬 아이스티 더 싫다. 좀 마셔요. 그러면 그게 아닌데? 나는 왜 아니지? 나 생각보다 잘 먹었어. 레몬 아이스티고 맛은 있는데 굳이 이제 중국에서 직구를 한다던 그럴 필요는 없는 맛. 가면 먹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제품의 점수는요 3점입니다. 일단은 3점을 준 이유는 차별화가 차별성 뭐라 해야죠?
참신함이 없어요. 맞아요. 진짜 한국인. 한국 사람들의 입맛에도 좀 친숙할 것 같은 그런 맛이었어요. 그냥 아이스티, 레몬 아이스티인데 조금 더 셔요. 네. 우리나라 걸 비해서. 그래도 맛은 있어서 좋다. 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순위를 매겨볼 겁니다. 자, 일단 별점 3개를 받은 공동 3위 제품입니다. 이것의 이름은 모두 첼시. 짠 지아얼. 짠 지아얼. 그리고요, 이거는 삐몽사입니다. 이게 둘 다 별점 3점을 받은 이유는 맛이 참신하지가 않고 한국에서도 이제 같은 맛이 난 제품을 찾아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까요? 자, 2등입니다. 별점 4개를 받은 음식들인데요. 이거는 코코넛 맛 음료수. 이름은 이에젤입니다. 그리고 이거 계란맛이 나는 과자의 이름은 사치마입니다. 일단 코코넛 음료수는 우리나라에서 볼 수 없는 음료수고 이 계란맛 음료수는 과자는 콧눈물 그 초코가 없는 그 맛이라는 과자 그 부분 맛이랑 거의 똑같습니다. 대망의 1위는 4점 반을 받은 꾸어빠. 꾸어빠? 마라맛 누룽지 과자. 아 맞아, 이거 진짜 맛있어. 네, 이걸 중독성이 되게 강해서 1등을 드리니까 멋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중국 음식들을 먹어봤는데요, 좀 참신한 그런 맛도 있었지만 신속한 맛도 있었습니다. 맞아요. 네, 이제 이렇게 긴 저희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